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경건의 연습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율법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스스로 노력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려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으로 산다? 율법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려 하는 것,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율법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 복음으로 삽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복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으로 산다. 즉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삶을 가리켜서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산다. 이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14장 6절 봅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는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음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동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쪽발이 갈라지고 그리고 새김질하는 동물은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쪽발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을 음식 그리고 못 먹는 음식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맞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의 양식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성령의 가르침을 듣고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여기서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이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쪽발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갈라진다? 그렇죠. 율법과 복음을 갈라나라는 얘기죠.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해서 받아 먹어라. 그 얘기예요. 자, 깨달아지십니까?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 있죠? 여기 소. 송아지가 여기 한 마리 있는데 이 소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랬어요. 왜 먹을 수 있습니까? 소고기는 예, 굽이 갈라졌고 새김질하니까 이거는 정한 동물이다. 그래서 먹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돼지는 왜 못 먹습니까?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는데 뭘 안 한다고요? 예, 새김질 안 했으니까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끼는 쪽발이 안 갈라졌고 새김질을 해요. 쪽발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토끼 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의미는 뭐냐 하면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줄 알고,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 해라는 거죠? 책임질해서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면,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그 읽었던 그 말씀을 뭐하고? 또 묵상하고 책임질해서, 성령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의 깊이가 뭡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약속입니까? 이 말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기도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라. 그게 뭐하는 거라고? 책임질하는 거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책임질을 해야 합니다.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실제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지식으로 흘러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실상이 되어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란 말입니다. 아멘. 자, 책임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이루어주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안 이루어지면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써 나의 원한이 풀어집니다. 주님 앞에 한 맺힌 간구, 원한 사무친 기도를 드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라. 그게 뭐 하는 거라고? 책임질 하는 거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설교 한번 듣고 야 감동받았다 알았다 하고 지나가 버려. 그렇죠? 성경 한번 읽어보고 읽었다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이론 이것은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의 깊이와 실제는 경험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면 내 다 안다. 알기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돼. 자기에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안돼. 왜? 지식으로 받아가지고 머리로 들었어, 눈으로 봤어,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그 말씀을 집어넣어놓고서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은 뭐하게 하며?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망하는데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은 다 안 돼. 공부해서 연구해서 안 돼. 그리고 선생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사람에게 대접은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다고.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이랬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만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죽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책임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책임질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화불량으로 죽어요. 소화불량으로 죽는다니까. 자, 이게 갈라진 쪽발, 이 쪽발은 뭘 말한다고요? 율법과 복음을 말합니다. 요걸 구별할 수 있어야 뭐가 들린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가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방송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면, 아 저건 율법이고 이건 복음이구나, 아 저분은 율법적인 설교를 한다, 아니 저분은 복음적인 설교를 한다, 이게 딱 쪽발에 갈라져 착 갈라집니다.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이게 그게 대반의 분별도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천국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뭐가 딱 구분된다? 율법과 복음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자, 그걸 가리켜서 갈라진 쪽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새김질은 뭐라고요? 자,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귀담으로 성령으로 다시 깨닫는 것. 자, 새김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반드시 새김질을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어야만이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 생명이 풍성해지고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손은 뭐 하지 않으면? 세김질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 죽죠? 소화 불량으로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김질 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영적으로 죽는다. 교만해서 죽는다.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마귀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되고 저주받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많은 겁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뭐해서? 묵상하고 새김질해서 성령으로 나에게 들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은혜여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지식으로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지식만 쌓으면 뭐 하신다고?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지식으로 많이 쌓았고 연구했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새김질에서 먹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틀림없이 교만합니다. 그건. 이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되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식만 가지고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다라고 하면서 실체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율법자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맹인이 율법주의자의 특징이에요. 능력 없는 종교, 외식과 가식주의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고 많은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다 아는 척. 하지만 속에는요, 썩어 빠진 송장만 들었더라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은 가르치려고 합니다. 배우려고 안 해요. 왜죠? 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왜 안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지식으로 이론으로 쌓아놨다 이 말입니다. 지식으로 이론으로 쌓아놨으니까
그는 안나라고 하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삽니까 못삽니까?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일 힘 없어요. 못삽니다. 안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들어 육신과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다 쌓아놔 머리만 장독만 해져서 머리만 커 머리만 크니까 그 말씀을 행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체 해야 되죠. 거룩한 척 해야 되죠. 되지 못하면서 된 척 해야 되고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해야 되고 가지지 못하면서 가진 척 해야 되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론만 가지고 그것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면 그 밑에 배운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똑같이 그런 사람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갈라진다? 그렇죠. 뿌리는 자에 의해서 갈라지는 겁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뿌리면 천국의 아들들이 나오고 마귀의 종들이 뿌리면 마귀의 종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과 복음이 구별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새김질하는 사람이 뿌리면 그 밑에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나오고 지식만 가르치고 이론만 가르치고 새김질이 없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밑에 사람 그와 똑같은 사람이 나온다고 깨달아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 즉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0절입니다. 과 있을 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누구 보고 말했어요? 율법주의자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면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안 빠졌고 새김질하지 않고 그남 지식만 듣고 끄떡끄떡하고 넘어가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된다고요? 그렇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책임질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반드시 책임질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차라리요, 아예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더 낫다고. 여러분, 잘 보시라고 제자 훈련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 열심히 말씀으로 그냥 때려 먹여놨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으로 나 제자 훈련 했다. 나 제자 되었다. 왜? 제자 훈련 받았기 때문에 제자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받아서? 제자 훈련 받았기 때문에 제자 되었다라고.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을 제자 훈련하면서 많이 외우고 공부했다. 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들려주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 이상하다고. 뭐 잘못된 거 아이가 그 이런 아이가 이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책임질해라. 뭘 구분해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할 줄 알고 책임질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왜 훈련시킵니까?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거 가르치려고 40년간 광야 훈련을 시킨다고.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요, 참 기가 막히게 훈련을 시킵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는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돼. 광야에서는 하늘에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매일 그날 그날 거둬서 먹어라. 오늘 양식 내일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면 나 썩는다. 그날 그날 먹고 살아라 이랬다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거두러 갑니까? 만나를 거두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두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삶아 먹거나 아니면 쪄 먹거나 절구에 빻거나 어쨌든 그걸 가지고 요리해서 먹어야 돼. 그런데 저 똑똑한 사람은 나 오늘 왕창 거두고 내일 안 거두러 갈래. 그래가지고 오늘 많이 거두어왔어요. 많이 거두어왔고 야 내일 먹을 것까지 오늘 쌓아놨으니까 오늘 이것으로 만족해야지. 그리고는 다음날 안 거두러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굶어야 돼. 굶어야 돼. 탁 썩어버려. 그러니까 거짓 하다가 굶게 되니까 하나님도 원망한단 말이야.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좀 시키는 대로 해라. 먹는 것 갖고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또 내일이 안식일이라. 그럼 오늘은 이틀분을 거둬라.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마라. 안식일은 없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에? 야, 내일 또 거두러 가지 마. 그리고 이틀분을 안 거둬와. 하루만 먹을 거면 거둬와서 내일 또 거두러 가지 마.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 가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또 굶어요. 안식을 범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무슨 훈련 시킵니까? 너희들 너희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계산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그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살아라. 그걸 훈련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로 3절 가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훈련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예?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산다. 어디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책임질하고 또 묵상하고 그 의미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음성을 다시 듣고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깨달아집니까?
그것으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 들으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들으면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네?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죠? 이 하나님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 봐서 육신의 귀로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것은 육신의 지식이 되죠. 머리만 시원하고 머리만 즐겁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의 마음은 뭐가 새겨져 있어요?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육신의 지식 이것이 뭐가 되죠? 마음에 율법이 되죠. 자, 이렇게 율법이 되면 뭐만 하겠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됐죠. 그죠? 무엇 갖고 말씀을 들었잖아. 육신의 눈으로 봤잖아. 머리에 지식으로 쌓았죠. 쌓았으니까 이제 이게 마음속에 딱 율법이 새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너 왜 그렇게 살아? 그거 틀려서. 그것은 이런 이 말씀에 의해서 잘못돼서. 이 말씀에 너 잘못돼서. 계속 뭐합니까? 지적하죠? 비판하죠? 정죄하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기 지식 갖고만 계속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지죠? 그러면 영적으로 죽는다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여러 가지 훈련 많이 받았다고 제자 훈련했다 무슨 과정을 했다 뭐 했다 공부했다 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별로 없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영적인 실제가 되어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진 없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거든.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사람의 마음에 뭐가 심겨지면 말씀, 누가 깨닫게 주는 말씀? 성령으로 깨닫게 주는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니까 뭘 누린다? 천국을 누린다. 할렐루야. 뭘 누린다고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즉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봅니다. 로마서 2장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세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 율법이 새겨져 있다 그랬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조문, 마음에 새긴 율법은 뭐 한다고? 죽이는 것이다 그랬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말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주님의 입에서 들려주는 그 말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깨닫게 함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그 음성이 곧 영이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들어야 산다고. 오늘 이 시간에 저의 설교를 듣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책임질해서 묵상하고 기도해서 성령님 열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나도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책임질함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함으로 들려줄 때 그때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이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구분하고 그리고 책임질해서 말씀을 들으면 누구의 음성이 들린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받아서 지식으로 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망한다. 그렇죠? 멸망한다. 율법주의자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종교인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